대표님 근데 여기 이런 구찌 이런 게 보이는데요? 어? 그렇네요. 어 이거는 누가 봐도 가품 같네요, 그죠? 아니 지가 아니라 반대로 돼 있네요. 이런 거 진품이 나오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까볼게요. 버버린 거 아닌가? 버버린 아닌 것 같네요. 구찌 있다. 어 구찌 있어요? 구찌. 오 요거는 상태가 되게 좋네요. 잠깐만. 어. G. 어 이거 G 알파벳이 제대로 돼 있어요. 안감도 깨끗하고. 어 설마 또 버버린가? 아니 대표님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버버리가 아니었어요. 뭐야? 좀 사양감이 있지만 어? 이거 샤넬 아니에요? 네 그니깐요. 매일매일 보물찾기 하시는 기분이. 예 그럼요. 오 버버리 버버리가 나왔어요. 버버리. 어? 샤넬. 오 똥?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한 아이를 키우는 가장 헌옷 방문수거 하면서 헌옷 집화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그냥 이 헌옷수거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와 또 요즘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의 고충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그러려고요.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이런 포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어디로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 구리 남양주 쪽 헌옷 수거로 왔습니다. 헌옷 수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헌옷 같은 거를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옷 정리를 해서 이제 수거함으로 갖다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그걸 고물상으로 들고 가면 키로로 매입이 되는데 제가 대신 찾아가서 저를 들고 매입을 해 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고물상으로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비슷한데 일반 분들이 고물상으로 가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네. 작가님 고물상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네, 고물상 처음에 가면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삭막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냥 대표님한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옷 정리했다고 전화가 오면 약속을 잡고 가는 거죠. 일단은 수거 네. 한 군데 가야 되니까 그걸로 가시죠. 아 네.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헌옷 수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20대 때 1톤 차 하나 사서 과일 장사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1톤 차를 샀는데 친구가 이 헌옷 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 직원으로. 그래서 그걸 들어가게 됐죠. 근데 갔는데 그 회사에서 불이익을 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헌옷 방문 수거 업체에 가서 돈을 주고 배워서 혼자 차리게 됐어요. 20대 때. 근데 한 6년 정도 하다가 그때 너무 나이도 어리고 이게 돈을 벌 길이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걸 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보여서 네,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걸 지금 총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지금 20대 때 6년 하고 지금도 6년 차인가? 한 11년, 12년 된 것 같아요. 좀 길게 됐죠. 한 직업을 10년 이상 한 건. 이게 근데 헌옷 수거를 하고 사람들이 대표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려면 좀 많이 알려져야 요청이 많이 오잖아요? 네. 지금 저는 제가 연차순이 좀 길게 됐기 때문에 기존 단골분들이 많아요. 아 단골? 네, 이게 단골도 있어요. 이 직업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손님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산 날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산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 먹고 스트레스 풀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하고. 아까 그리고 전화할 때 들어봤는데 뭐 이불, 신발, 컴퓨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예. 헌옷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것도 하고 계신 거예요? 헌옷을 베이스로 해서 방문을 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제가 수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치워오죠. 왜냐면 헌옷만 딱 치워오면 손님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치워드려야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도 여러 가지 가져와야 돈이 되니까요. 일단 지금 온 집은 손님이 집 앞에 놓고 나갔다 그러셔가지고 무인수거 출발합시다. 지금 이미 좀 차 있는데 만나기 전에 수거를 해오신 거예요? 예 그럼요. 주로 어디 돌고 계신지 궁금해요. 서울 일부랑요 남양주 구리 그쪽을 돌고 있어요. 이거 메이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런 양말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재사용이 돼요. 아 그러면 네. 이런 데서 수거를 하신 다음에 네. 아프리카로 수출을 보내시죠? 아니요.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죠. 거기서 이제 선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네. 범죄도시 4를 봤거든요. 예. 거기에 그 뭐 땡땡 어페럴 헌옷 하는 거 나왔었어요. 예. 네, 저도 봤어요. 아 거기에 보내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야 저기 헌옷 무역이다 막 그랬어요.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납품 보낼 때 막 이렇게 돈 뭉치 같이 보내잖아요. 돈세탁. 돈세탁. 네. 그 영화에서? 네. 네. 혹시 대표님도 그런 거 하시나요? 안 하죠. 그 500이 어딨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놓으시면 제가 무게 달아서 입금해 드려요. 이렇게 저울에 키로수 얼마 나왔는지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21kg래요. 비닐 찢어질 거 알고 미리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비닐이 손님들이 담아놓는다고 해도 약한 게 많기 때문에 오메 터져버렸어. 이렇게 옷 수거하실 때 혹시 그 메이커 상품들도 많이 나오나? 예, 브랜드도 많이 나와요. 바람이 뭐 스노클, 모클레오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내가 모르는 명품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일터뷰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협력사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정당에서 포장이사 이사청소까지 한 번에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도 해드립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 지원금을 설치당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최신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아정당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대표님 저는 여기 아파트로 오시길래 이런데 보면 헌호 수거함이라고 막 초록색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 빼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헌호 수거함은 그 아파트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경쟁이 엄청 세요. 돈도 많아야 되고. 여기 있는 아파트는 내가 고정적으로 헌옷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입찰을 보는 거예요? 네, 입찰을 보는 거예요. 돈 주고. 그게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아파트 수거함에 그냥 공짜로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업자들이 공짜로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파트마다 입찰을 받아서 돈을 내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몇 억씩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 같은 소상공인이 몇 억이 어딨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헌옷 수거함 그 경쟁 엄청납니다. 지금 문자로 2일 들어왔네요. 요즘에 옷 정리할 때라 일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만난 지 한 30분 됐는데 벌써 한 4건 정도 들어온 거 같아요. 전화 원래 더 많이 와요. 원래 진짜 전화 계속 오는데 오늘은 날씨가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정리를 좀 덜 하세요. 이 헌옷 수거라는 직종도 성수기 비수기 같은 거? 이거는 성수기 비수기가 극명이에요. 봄철 이사 갈 때가 극성수기, 그 다음에 가을 성수기.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옷 정리를 계절이 바뀔 때 하잖아요. 그 봄에 겨울옷 넣으면서 봄옷 끊을 때, 가을에 이제 여름옷 넣으면서 가을 겨울옷 끊을 때, 그때가 성수기. 대표님 근데 지금 트럭 뒤에 쌓여있는 것만 봐도 양이 좀 엄청난데 이거를 따로 쌓아놓는 데가 있어요? 제 찾고 있죠. 지금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인수거, 헌옷수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전 작가님하고 그거 이제 손님한테 킬로수 보내드리고 금액을 입금해 드려야죠. 아까 수거한 거 한 2만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표님이 지금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있을 거고 대표님이 들어가는 시간, 인건비 이런 게 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대비 2만원에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괜찮은 편인가요? 근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잖아요.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주먹구구예요. 왜냐면 그게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난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뭐 이 집 저 집 다 나오는 킬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달로만 따지지 이렇게 한 건 한 건으로는 제가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단골분들 같은 경우에는 킬로수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 때문에 가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타 업체들은 양이 적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양이 적어도 가요. 왜냐? 양이 적게 나오는 날도 있고 많이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나오는 집은 항상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야 단골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돈이 더 된다고 그때만 가고 돈이 안 된다고 안 가면 그건 장사치가 아니잖아요. 장사는 좀 까질 때도 있지만 남을 때도 있는 거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한 7시에 나와요. 7시에 나와서 창고까지 한 3시, 4시 그렇게 놀면 하루에 한 25집 도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너무 바빠서. 봉지에 넣어두시면 제가 무게를 달아서 그에 따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드리고 갖고 와요. 그 재는 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편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집 앞까지 제가 가서 저울 갖고 가서 손님이랑 같이 몇 킬로인지 보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전화 드리면은 당일도 오시나요? 당일도 가능할 때도 있는데 사모님 요새는 실례지만 옷 정리할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까지는 걸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집 앞에 놓고 나가셔도 돼요. 그럼 제가 무게 달아서 사진 보내드리고 입금해드리고 대신에 옷걸이는 다 빼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예. 대표님 그러면 이거 처음 시작하실 때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요거 1톤 차만 갖고 할 수도 있어요. 1톤 차 하나만? 네, 1톤 차만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차값하고 뭐 창업 비용, 광고 비용 요 정도면 되고 저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5천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무실 창고까지 있으니까. 더 벌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최소 5천은 있어야. 근데 요즘 5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우선 이거 그냥 내가 다 빨아놨는데. 안 빨아놔도 돼요.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쓰다가 버릴 냄비 후라이팬. 이런 것도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수거해요. 이거는 그럼 고물상에 파시는 거예요? 네, 고물상에 분류해서 고물상에 팔아요. 그러니까 저희 일이 고물업이에요. 가정에 들어가서 갖고 오는 프리미엄 고물업. 안 가지고 가시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죠. 작가님, 제가 저희 업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장점 좋죠. 네, 봐봐요. 네. 봐보시면 저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게 뭐냐면, 봐봐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쓴 거잖아요, 그죠? 네. 요런 건 제가 집에 가서 써도 돼요. 한 번씩 갖다 쓰기도 해요. 괜찮잖아요. 네, 그쵸, 네, 쓸만하네요. 그쵸? 한 번도 안 썼어요, 이 정도면. 뭐, 대표님 옷 자주 사세요? 아, 옷 다 주워 입죠? 요것도 다 주워 입은 거예요, 이것도. 작가님도 이따가 좀 주워 입으실래요? 저도 쓸만한 거 몇 개 주워 보겠습니다. 네. 이따 좀 주워 가세요. 대표님, 근데 네. 손님들이 종류가 엄청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되게 힘들었던 손님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손님은 어차피 이거 헌옷도 헌옷으면 버릴 걸 제가 사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수거를 막 해드리고 결제드렸는데 아, 이거밖에 안 돼? 그냥 헌옷으면 갖다 버릴 걸. 그러면 나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좀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 그냥 부르지 말고 버리세요.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 필요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손님도 버리기 싫어서 날 부르는 거고 저도 그걸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는 건데 손님이 가격 갖다가 이렇게 막 심하게 그러면 저도 가기 싫어요. 그럼 반대로 이런 손님은 참 좋았다. 아, 헌옷을 이렇게 주시면서 총각 고생했으니까 이거 주지 말고 밥 사 먹으라고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돈 안 받겠다. 네, 근데 그런 손님은 제가 더 드리려고 해요, 계산을. 그러면 다음에 깎아주시고 오늘은 그냥 받으시라고, 처음 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면은 사실 이제 서로 좋고 기분도 좋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 옷이 살 때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잖아요. 버릴 때는 이게 무게대로 사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손님 잘못도 아니고 뭐 제 잘못도 아니죠. 대표님은 혹시 이렇게 수거해서 좀 쓸만한 것들 같은 경우에 당근에 이게 팔고 그런 건 혹시 아니죠? 사장님이 이따 제 창고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한 장 한 장 올려서 팔 수가 없어요. 수만 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옷이 사이즈도 다 틀리고 빨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근으로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창고 들어가서 어떤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창고 가서 짐 내리고 약간은 창고 정리하고 그럼 끝나요, 일과가. 오늘 진짜 빨리 끝났네요. 그러면 대표님 사무실은 위치가 어디예요? 제 위치는 경기도 포천에 있습니다. 이제 도착한 거예요? 네. 저희 창고를 공개합니다. 여기에, 네. 이야. 와, 지금 이게 얼마나 모은 거예요, 대표님? 이거 한 2주, 3주? 2주, 3주? 요즘에 옷이 엄청 나올 때라서. 와, 이게 몇 킬로예요? 옷 무더기요? 네. 한 7, 8톤 되지 않을까 싶어요. 7, 8톤? 와. 요거는 한 13, 4톤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해서. 요거를 이제 수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출업체로 납품을 하면 거기서 이제 분류해서 수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아직 분류하기 전에. 그럼 오늘 가지고 온 것들 여기다 이제 쌓아야 되네요. 네, 일단 쌓아야 돼. 여기는 그러면 대표님 혼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혼자 하는 회사고. 혹시 요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저울이에요, 저울. 아, 저울이에요? 네, 이거 2,000kg까지 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 물건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저울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 올라가봐도 돼요? 예, 이게 0점이 잡히면 올라가세요. 예, 됐습니다. 자, 작가님 몸무게 78kg. 그러면 대표님, 네. 이 가지고 오는 옷들 중에 아까 메이크업 별의별 게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주로 이제 구리, 남양주를 이렇게 돌지만 가끔 강남도 가신다고 하죠? 강남도 가고 서울도 가죠. 그러면 동네가 비쌀수록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부자인 동네가 아무래도 좋은 거 나올 확률이 높은데 요새는 멋쟁이들이 많아서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데 확실히 비싼 동네가 조금 좋은 거 나올 확률이 높긴 해. 대표님, 근데 여기 이런 구찌 이런 게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가품 같네요, 그죠? 아니, 지가 아니라 반대로 돼 있네요. 이런 거 진품이 나오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명품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 겉으로 보면 마크가 버버리 같은데. 대표님,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한 네. 2, 3주 정도 모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있는 거 판매하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다 해서? 네. 돈 천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 돈 천만 원 정도. 완전 도시 광산이네요.
아,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분류를 하시는구나. 냉장고 바지. 아. 작가님, 입으실래요? 아, 괜찮습니다. 까볼게요. 버버린가 아닌가? 버버린 아닌 것 같네요. 구찌 있다. 어? 구찌 있어요? 구찌? 오, 요거는 상태가 되게 좋네요. 잠깐만. 이거 G 알파벳이 제대로 돼 있어요. 안감도 깨끗하고. 설마 또 버버린가? 아, 대표님,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네, 버버리가 아니었어요. 뭐야? 좀 사양감이 있지만. 이거 샤넬 아니에요? 네, 그니까요. 매일매일 보물찾기 하시는 기분이. 예, 그럼요. 오, 버버리가 나왔어요, 버버리. 샤넬. 네. 아, 대표님, 제가 네. 그 얼마 전에 네. 명품 사업 하시는 분들 쭉 촬영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런 제품이 있긴 있어요. 네. 오! 똥!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게 진짜 있나요? 이런 제품이? 와, 이게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예, 오늘 나온 것들. 근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새는 명품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티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구찌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제품이 안 나온대요. 이거 마크도 속에 숨어 있다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하진 않아서. 저는 명품을 이거 헌옷수거 하면서 만지게 됐지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헌옷수거 하면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는 별로. 왜냐면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나오는가 보다 그러죠. 거의 맨날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네, 예를 들면 연예인 맨날 보는 사람은 연예인인가 보다 하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따라다녀 봤는데 대표님. 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데 왜?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굿.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혹시 앞으로의 목표 있으실까요? 목표예요? 저는 아직 소상공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자긴 한데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사업 덩치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여러 지역에 지금도 협력업체가 있지만 나랑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전수창업을 통해서 지역마다 우리 업체들을 꽂아놓고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좀 유명해지고 싶다 이거죠. 네. 아까도 좀 이제 관종기가 있으시다고. 네, 관종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 네. 그리고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시면. 오늘 정말 작가님하고 정말 재밌게 찍었고요. 이 채널 정말 흥할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대표님 혹시 채널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채널 홍보 한번. 저는 청년 고무랑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솔직히 들어와도 딱히 내 채널은 재미없고 이 영상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도 오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목표하시는 바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작가님도 좀 있으면 100만 될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대표님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인터뷰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